네 2월 21일 우리 엔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저는 지금 아직도 목감기로 좀 고생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캠 좀 찍어드리는 만큼 어,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24일부터 그동안 쌓인 물량을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면서 조정을 줬고 급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신곡과 갱신이 분명 나올 거라 했는데 지금 신곡과 갱신이 나왔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이 분명히 35만원 구간에서 세력들이 조정을 줄 거라고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좀 보고 가시면 자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이 앵캠 영상 한번 보실게요. 거기 때문에 분명히 35만원 구간에서 조정이 분명 나올 거고 이 세력들이 상승과 하락을 주면서 파동을 줄 건데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이러한 파동에 우리는 오히려 이용을 해야 된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5만원 구간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세력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아직 장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지만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도 적고 특히나 이윗구간때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즉 반대로 말하면 이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엔캠은 그동안 지수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를 이기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지금 워낙 세력들의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이 매집된 물량을 장악을 했고 더 중요한 건이 에코프로를 핸들링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지금 붙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엔캠은 이미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차트, 수급, 기업의 가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는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엔캠은 지금 또 추가 상장이 되죠 이 BW 물량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보통주 전환 물량이 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구간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으로 엔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엔캠을 우리가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이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설 연휴 이벤트로 이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 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8분이나 신청해 가셔서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엔켐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 가셔야 하고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 도 지켜 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는 분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주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엔캠의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큰 손들이 이 엔캠 에코프로를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즉 지금 세력들이 2차전지쪽 종목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건데 자 여.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개인들일까요? 아니죠. 개인을 가장한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S증권사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 에코프로를 운전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세력이라고 오늘 오전에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자,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엔켐의 손을 댔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지금 뭐가 있죠? 지금 엔켐은 5일 날 시간 외에서 뭐가 나왔나요? 자 공시가 나오면서 이 투자 주의 딱지가 붙었는데 공시 내용을 보시면 자 15일간 상승 종목의 당일 소수 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이다 라는 건즉 소수 계좌에서 이앵캠을 많이 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이 외국인 계좌를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담았다는 것을 공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 계좌를 튼 외국인들이 즉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신고가 35만원을 찍었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 세력들이 개인들을 털어내려 큰 파동을 줄 건데, 이 파동 안에서도 잔파동이 많기 때문에, 이 파동을 우리는 잘 이용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 자 2차 전지의 섹터 순환매 그리고 전액 대장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86,000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 드렸고 현 위치까지 295% 정도 수익 확보 중이에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엔캠은 윗구간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한테 문자 보내고 소통방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 보면 너무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100%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이 매도를 해야 할때 나는 문자를 안 보내서 매집을 못해 수익을 못봤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9673으로 N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N캠의 매매 타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지?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혼자 주식하시면 정말 안 돼요. 자 산에 등반을 할 때도 혼자 올라가면 힘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하산을 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같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 길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등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제가 옆에서 그렇게 소통해 드리면서 도와드릴 거니까 나중에 정말 고점에서 물려서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엔캠의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하고, 어 저한테 한번 보내셨었는데, 이 스팸 처리가 돼서 제가 문자를 좀못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엔캠, 그리고 뒤에 샵버튼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위주로 먼저 좀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좀 보내주시고, 대응 받아 가세요. 자, 그래서 엔캠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공시를 보시면 매매거래정지 예고가 떴죠? 제가 이거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40% 이상이면 오늘 종가 마감이 422,100원은 돼야 매매거래정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통방 분들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력들이 다 털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올라갈 놈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종목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 스마트 솔루션즈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지금 거래 정지 이후에 상한가, 거래 정지 이후에 바로 상한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뭐가 있죠? EV 첨담 소재 유명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찍고 거래 정지 상한가 찍고 거래 정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올라갈 놈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매매 거래 정지가 안 되게 되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이 더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고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오히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바로 문자 좀 보내주시고 정확한 엔캠의 시나리오 대응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갱신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매집이 진행이 됐고 이 윗구간 때 매물도 소화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단순해요 주가를 더 올리겠다 올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세력들의 이유 있는 자신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더볼수 있는 수익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엔캠 사업 보고서를 보면 당사는 2차전지 및 e d 에 c 용 전액 첨가제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초기 진입자 외에 후발 업체들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의 엔캠은 빠르게 진입을 했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다 이뤄냈습니다. 지금 엔캠은 중국 시장에 먼저 진출을 했어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전액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해외 쪽에서 먼저 레퍼런스 경험과 기술을 쌓은 이후에 한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이 전략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87%예요. 이러니까 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계 5대 전지 메이커 중에 LG 엔솔, SK이온, CATL에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터리 제조사 10곳의 제조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해액 생산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 소재인 전해액 또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독보적인 위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IRA, 그리고 유럽 CRMA의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엔켐입니다. 이 북미 2차전지 시장 점유를 이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 SK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제품 공급을 연이어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감한 선제적 투자, 이 공격적인 투자가 먹혔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현지 생산, 현지 공급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무시한 경쟁력, 어마무시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조지아 공장이 정말 큽니다. 이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전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이 IRA 때문에 결국 미국 현지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한 이 앵캠이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은 지금 올라갈 구간이 한참 남아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큰 수익을 놓치는 일이에요. 아직 목표가가 한참 멀었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매도할 구간이 아니에요. 자,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구간별로 잡아 놨습니다. 이 44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에 분할 매도하실 수 있게 이미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NKM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100% 무료로 대응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 엔캠의 정확한 대응 받으세요 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엔캠이 이 상승 국면 연출됐을 때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이 매도가 잡는 방법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엔캠의 가장 큰 재료 이 전액 그리고 2차 전지 이 재료들이 끝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로 기관과 외인들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현 구간이 어디인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엔켐의 수익 300% 이상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 9 7 2 9673으로. 엔캠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 이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수익 300%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엔캠이라고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이 엔캠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엔캠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앵캠은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앵캠을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 497이 9673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 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이 인수합병 오재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 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지 한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어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 주 종목 저한테 010-4972 9 6칠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재인 이 인수합병 오재. 이 인수합병 오재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거는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